하랄드 크루거 BMW 그룹 회장 사진은 올해 대형 플래그십 최고급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X7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랄드 크루거 회장은 16일 크루거 회장은 전기자동차 i3와 미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 등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해 판매 실적도 공개했다. 친환경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는 자동차 시장의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실적을 경신해 올해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MW는 2014년 211만 7,965대 대비 6.1% 224만 7,485대를 판매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지난해 BMW 코리아는 전년 대비 18.5% 총 5만 5,378대를 팔았다. 크루거 회장은 2015년 BMW는 야심차게 세웠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며 세계 최고의 실적을 올려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S